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국어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서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.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? 네, 맞아요. 발음이에요. 발음. 발음을 잘하면 듣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도 같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저희는 6개의 모음을 공부를 할 건데요. 한번 들어보세요. 아, 어, 오, 우, 으, 이 라는 발음이에요. 이 6개의 모음을 발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? 네, 입모양이에요. 입모양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여러분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한번 따라해 보세요. 첫 번째 발음은 아, 아 라는 발음이에요. 이 아 발음을 할 때 입을 가장 큰 동그라미, 원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아, 그리고 어, 어 발음을 할 때는 아에서 어, 약간 입술이 작아지죠. 아, 어 이렇게 발음이 돼요. 다음 발음은 오, 오, 오 발음을 할 때는 여러분의 입술을 아주 작게 만들어줘야 해요. 그래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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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을 더 내밀어줘야 돼요. 앞으로 더 내밀어줘야 돼요. 자, 한번 볼게요. 아, 어, 오, 우, 그죠? 더 마지막에 우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이 더 앞으로 내밀어야 해요. 오, 우 라고 발음을 해줘야 돼요. 으 발음이 있어요. 으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을 옆으로 벌려주셔야 돼요. 으 그리고 마지막 발음은 이 발음을 할 때는 가장 행복한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럼 처음부터 6개의 모음을 발음해 볼게요. 아, 어, 오, 우, 으, 이.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연습을 할 거예요. 모두 거울을 보고 6개의 모음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자,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하세요.